오케이, 박채연 단어 시작하겠습니다. Win. Win. 무슨 시죠? 하다 시죠? Under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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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하다 시네요. Surf the internet. Surf the internet. Surf the internet. Surf the internet. 그럼 surf의 뜻은 뭐 같아요? 서핑하다 무슨 시예요? 하다 시죠. 서핑하다라네. 됐습니까? 계속해서 빌 게이츠. 빌 게이츠 사람 이름이고요. 안만 길어봤자 히죠. 빌 게이츠의 하고 싶으면 안만 길어봤자 히스가 됩니다. 그의. 뭐라고요? On the internet. On the internet. On the interne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어디죠? 어디? The internet만 하면 이건 그냥 인터넷이니까 무엇인데요? 앞에다가 이걸 하나 붙여놨더니 무엇이 아니고요. 어디가 됐네요. 어디에? On the internet. On the internet. 그래서 여기 안 됩니까? 생각하시고요. 그다음 The internet. 인터넷은 특별한 더를 붙여서 쓴대요. The internet. The internet. Then. Then. 자, then의 세 가지 뜻이 뭐라고요? 그런 다음 그때 그런 다음 그러면 그때 그런 다음 그러면 뭐라고요? 그러면 then 그다음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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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 하다시 sp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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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 또 하다시 became became 하다시인데 did가 들어있어서 과거에 되었다라는 얘기하고 싶은 데서 became. Okay,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0 year old. 어디가 틀리 달라요? 눈치챘네. years 하면 안 돼. 10 year old. 잠깐만 설명하면요. 이런 얘기 할 때는 I am 10 years old 라고 하는 게 맞아요. 중간에 줄 같은 게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몇 살 할 때 쓰는 건데 둘 이상이니까 복수형이라고 하는 형태의 S를 붙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대시로 묶여 있으면 여기 S 쓰면 안 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예, 나는 10살 먹은 여자아이다 하고 싶으면 I'm a 10 year old girl. 나는 10살 먹은 소녀예요. I'm a 10 year old girl. 계속했어? Was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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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f. Surf. Okay. Surf the internet 할 때는 이 뜻으로 쓰였어요. 하다시. Surf. 45 minutes a day. 45 minutes. 45 minutes a day. 여기 안 합니까?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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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뭐 do가 들어있을 땐 say인데 did가 들어가면 said. said. 예,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기억이 안 납니까, 아직? 다음. Like? 무슨 시예요? 어떤 시네요? 근데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럼? Min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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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ghter. Daughter. 펠리 있을 수 있죠? 꾸덕꾸덕 했어요. Daughter. Daughter. Say. Say. 무슨 시고? 뭐가 들어있는 형태야 지금은? Say. 그렇지. 뭐라고?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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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발음이 누구랑 똑같냐면요. 얘하고 발음이 똑같아. 이거 어제 만나 본 건데. Want. 이거 뭔 뜻이었더라 이건. Want. 이거는 이게 이렇게 보입니까? 이건 wasn't인데요. 이건 다르지 않나요? 이거 어제 만나본 건데 수업할 때. want, want, want 뜻이 뭐였어요? 그래, 원하다고요. 이건 wasn't의 줄임말이고요. 이건 will not의 줄임말이고요. 서로 섞지 마세요. 구분하세요. 자,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시고 오셔야 되겠네요.